최불의 카바로! 최불의 카바로! 최불의 카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야 했던 그 차! 성격이 급한 저는 결국 트레이너를 사용해서 이 차를 꺼내고 말았죠. 게임상에서 여러분 D클래스 비게로 ZX! 미국에는 3대 머슬카가 있죠. 먼저 다치 챌린저, 포드 머스탱, 그리고 최불의 카바로! 이 차량은 최불의 카바로 GL1 모델이고요. 6200cc V8 슈퍼차저 엔진으로 출력이 650마력, 토크는 89kg가 납니다. 그 다음에 머스탱, 얘는 신규 모델이 없어서 그냥 69년식을 넣었어요. 어쨌거나 머스탱 같은 경우는 살린, RTR, 쉘비, 온갖 튜닝 회사들이 가만두지 않는 인싸 녀석이죠. 마지막으로 다치 챌린저, 얘가 제일 사나워요. 레이싱에는 써먹기 힘들지만 힘이 워낙 세서 실제로 윌리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하겠죠? 그나저나 저쪽에 있는 머스탱이나 챌린저는 굉장히 구식 느낌이 나는군요. 오늘은 쉐보레 카브라가 왜 뛰어난지 제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뭔가 세련되면서도 무식한 자체. 이 차량은 앞부분이 굉장히 뭉툭해요. 본넷 전체가 전부 다 그릴이 뚫려 있어요. 세상 모든 공기를 얘가 다 뺏어 먹습니다. 이 사나워 보이는 헤드라이트, 이 친구한테는 절대로 자비 따윈 없어요. 그리고 밑에는 카본으로 만들어진 스플리터. 차체가 낮아서 방지턱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달리세요. 아니 버퍼가 아까워? 그냥 부시면서 타라고. 그리고 무식한 옆라인. 실제 카브라 같은 경우는 유리창이 작아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 뒤쪽을 보시면은 뒷유리창이 완전 작아서 안 보이죠. 이 밀가루 반죽을 그냥 집어 던진 것 같은 쿠페 라인. 이 뒤쪽에 스포일러, 테일램프, 이 뭉툭한 라인 전부 다 카바로를 그대로 빼다가 가져왔어요. 이거 라이센스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건 뭐 락스타가 알아서 하겠죠. 자동차 휠, 이것도 신경 많이 썼어요. GT5에서 처음 보는 휠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타야 돼요. 원래 실제 카바로 핸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트럭 핸들처럼 큼직한데 얘는 뭐 그냥 세련됐네요. 괜찮아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마이 갓. 좋아요. 이동수단 모듈 기대값. 그렇지. 이것이 바로 비게로 ZX의 엔진. 여기 보시면은 비게로라고 써져 있어요. 뒤쪽 트렁크는 공간이 좁아요. 그는 뭐 상관이 없고 제가 윌리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준비하시고 출발. 바퀴가 살짝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힘이 정말 세다는 거죠. 구동 방식은 당연히 후륜이에요. 후륜이 아니라면은 나 게임 끌 거야. 후륜 구동 오케이. 제가 자동차를 살짝 부셔봤어요. 이것이 바로 카마로의 뼈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강철 뼈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고에도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캐릭터의 발을 잘 봐주세요. 뭐하는가 지금. 자 어쨌거나 장난 여기까지 하고 주행 성능 바로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묵직하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뭔가 확 튀어나가는 건 아니에요. 묵직한 가속력.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14마일 정도 나오는군요. 다음에는 제가 이 차량의 핸들링을 볼 거예요. 실제 차량 같은 경우는 중량이 1.7톤이었죠? 그것도 무겁긴 한데 얘도 좀 무거워요. 여기서 왼쪽으로 뭔가 까딱 잘못하면 차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해볼게요. 보시면은 역시나 뒤쪽이 살짝 털리죠. 살짝 오른쪽으로. 근데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카운터만 잘 쳐주면 돼요. 여러분들 3대 머슬카 중에서 누가 제일 무거울까요? 제가 비질란테로 밀어볼게요. 챌린저가 제일 무겁군요. 여러분들 무게는 곧 힘을 의미하죠. 제가 이제부터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부셔볼게요. 알코노스트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발사! 아 버티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개조를 해볼게요.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앞범퍼를 쭉 볼게요. 종류가 무려 18가지고 굉장히 이쁜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 카본 스플리터, 그 다음에 뒷범퍼, 밑에 있는 디퓨저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배기 카본 디퓨저 골라드릴게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오마이갓 디자인 굿, 기능성 더블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자동차를 좀 더 와일드하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크롬 GT 그릴. 다음에는 후드를 보겠습니다. 락스타가 과연 카마로의 후드를 어떤 식으로 바꿔줄지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주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있어야죠. 위쪽으로 선 쭉쭉 긋는 거. 그리고 그 밖에도 이상한 거 많이 있고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루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보긴 할게요. 카본 스트리트 루버.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미러. 짜다미 노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옐로우. 그 다음에 펄 광택 아이스 화이트.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여기도 바꿔줘야겠죠. 캔디 레드. 그 다음에 지붕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빠르게 봅시다. 빠르게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스포일러, 이거 꼭 봐야 돼요. 여기서 과연 어떤 스포일러가 있을지 보도록. 카본 코만더 스포일러. 그 다음에 차광 띠 스킵.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면 안 돼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샹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이제부터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는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오 잘 들리네요. 제가 길거리 레이스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2 1 출발. 나 임마. 와우 이 가속력 보이십니까? 나와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핸들링 조심하시고 이쪽으로 바로 오른쪽. 이게 차가 쏠려서 조심해야 돼요. 왼쪽으로. 아, 미끄러진다.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D클래스 비게로 ZX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 이쁘고요, 힘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해 왔습니다.